이번 시간에는 심플 스토리지 서비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줄여서 S3라고 부릅니다. 자, S3는 일종의 파일 서버이고요. 파일 서버라고 하는 것은 이 서비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파일을 저장하고 그 저장된 파일을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파일 서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서비스를 사용을 할때 여러분이 자신이 사진 찍은 사진을 업로드 하잖아요? 그럼 그 업로드한 사진이 업로드 되는 곳, 그리고 그것이 저장되는 곳, 그리고 그 파일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파일 서버라고 합니다. S3는 일종의 파일 서버고요. 파일을 저장하고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S3에서는 기본적으로 파일 서버라는 말을 쓰지 않고 파일이란 표현을 쓰지 않고 객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것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선 첫 번째 특징은 많은 사용자가 접속을 해도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시스템적인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얘기는 파일 서버를 직접 운영하게 되면 사용자가 폭증하는 경우에 그 폭증한 사용자를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조치들을 취해야 되는데 그것이 매우 고통스럽고 상당히 높은 수준의 기술을 요구하는 것인데 바로 이런 부분을 아마존의 인프라가 대행해주게 되는 겁니다. 저장할 수 있는 파일의 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파일도 아마존 웹 서비스 S3라는 서비스에다가 그냥 올리시면 됩니다. 예. 최소 1바이트에서 최대 5테라바이트까지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서비스할 수가 있습니다. 제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단일 파일을 최소 1바이트에서 최대 5테라바이트의 파일까지 업로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저장할 수 있는 파일의 수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5테라바이트까지 되는 단일 파일들을 여러 개를 저장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파일에 인증을 붙여서 무단으로 액세스하지 못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기능은 상당히 고급 기능인데요. 이 각각의 파일들에다가 어떤 인증 장치를 걸어서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가 그 파일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자, HTTP와 비트토렌트 프로토콜을 지원을 합니다. HTTP는 보통 웹을 통해서 어떤 데이터를 상대방에게 전달할 때 사용하는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웹 서비스를 또는 웹페이지를 열람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HTTP를 통해서 서버와 여러분의 브라우저가 통신하고 있는 겁니다. 비트토렌토가 좀 특징적인데요. 비트토렌토는 P2P 방식의 이 배포 방식입니다. 그래서 보통 서버 클라이언트, 즉 서버가 있고 웹 브라우저가 있는 그런 관계에서는 하나의 서버와 여러 대의 클라이언트가 있어서 여러 대의 클라이언트가 한 대의 컴퓨터를 괴롭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그한 대의 컴퓨터, 즉 서빙을 하는 데이터를 서빙하는 컴퓨터가 많은 부하를 갖게 되죠. 근데 비트토렌토를 이용하게 되면 그 다운로드에 참여하고 있는 다운로드를 요청한 각각의 컴퓨터가 클라이언트면서 동시에 서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최초로 다운로드를 제공을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다운로드에 참여했던 다운로드를 요청했던 각각의 클라이언트들이 서버 역할을 하면서 그 역할을 분산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아주 저렴하게 여러분의 대용량 데이터를 사용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나 블리자드 같은 회사도 이런 비트토런트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 이 대용량의 파일들을 사용자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REST, SOAP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여러 시설에 중복으로 저장해서 데이터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자동으로 복원을 합니다. 바로 이런 특징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하드디스크를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게 데이터를 저장할 수가 있죠. 자, 그다음에 버전 관리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어서 만약에 사용자가 실수로 파일을 저장했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파일을 잘못된 파일을 덮어쓰기 했거나 이런 경우에 버전 관리 기능을 통해서 복원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자, 그다음 정보의 중요도에 따라서 보호 수준을 차등할 수가 있고요. 이에 따라서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 RSS라고 적혀 있는데요. 자,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파일들, 뭐 다시 말해서 데이터들이죠. 그 데이터들 중에서는 잃어버리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 있고 잃어버려도 큰 손실이 없거나 아니면 복원이 가능한 데이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이를테면 썸네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썸네일은 이미지를 줄인 거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원본 이미지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원본 이미지는 스탠다드 방식으로 S3에 저장을 하고 그리고 썸네일 된 데이터는
RSS라고 하는 방식, 즉 보호 수준을 낮춘, 잃어버릴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진 형식의 타입으로 서비스를 하게 되면 잃어버릴 확률은 조금 더 높아지지만 그 데이터를 사용자들에게 제공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현저히 낮아지기 때문에 훨씬 더 경제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아마존 웹 서비스의 서비스 중에 S3라고 하는 서비스를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 후속 동영상, 후속 수업을 통해서 S3에서 버킷이란 걸 만들고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법, 또 이것을 서비스하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